017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은는 연결회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와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SE 시공, 전기 / 소방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를 통한 공사 수익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익이 주요 수익의 원천임 광명전기. ENS는 수배전반 사업 부문은 영위하며 SWG어, 개폐기, 차단기 등을 주요 재화 및 용역으로 하고 주요 매출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음. 공사 수익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처는 대한종건, YK산업개발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수배전반, 태양광발전 시스템, 임대사업 등의 제조 및 판매, 용역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는 수배전반 부문, 공사 수익 부문, 태양광발전 시스템 부문, 임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수배전반,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 ENS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의 공사 수익 증가하였으나 수배 전반의 수출 감소와 태양광발전 시스템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유원가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대시 나주 공장의 배전반 관련 생산 능력 증대와 공사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에도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와 한국전력의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10일 기준 장마감 광명전기의 시가총액은 11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광명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20위입니다. 광명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4,333만 7,615주입니다. 광명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광명전기의 퍼은 28.9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0배, 2,6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29억 원,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59억 원, 56억 원입니다. 광명전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84%이고 유보율은 419.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56이며 전일 대비해서 3.56-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1.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전기의 2023년 8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5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명전기의 종가는 2,630원이며 주가가 광명전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